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빅터 프랭클 박사의 1946년도 강연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독특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죠.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은 생존자로 사는 이 내용은 그럼에도 예라고 해야 된다. 이미 보셨지만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름 글입니다. 41세 때 한 강연이니까, 그러니까 39세하고 40세 때 여러분들 수용소에서 갇힌 분입니다. 인간에 의한 의미의 충족에는 세 가지 주요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무언가를 하고 행동하고 창조하면서, 즉 무언가를 실현하면서 자신의 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하면서 자연과 예술과 인간을 사랑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기회가 주어진 곳에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현 존재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앞에 놓인 기회를 확정하고 얼마나 운명적이고 필연적인지를 생각하고 불가피한 제약에 당당히 맞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항상 찾아서 충만한 그런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세 가지 경로를 프랭클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특히 마지막은 고난과 공경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자유의지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삶의 의미는 오직 구체적인 것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라 함은 모든 개별적 인간뿐만 아니라 개별적 순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삶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각 개인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의 기분도 바뀌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노년과 또 청년기가 다르고 그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 부분 부분마다 삶의 의미를, 삶에 대한,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될 책임을 개인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 분은 수용소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알던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몹시 비참한 상태로 위독했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며칠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운명에 감사합니다. 이전에 여유로운 중산층의 삶을 살 때는 심미적 열망이 있긴 했어도 전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을 겪었지만 행복합니다. 이젠 모든 것이 진지해졌고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줘야 하니까요. 이 말을 할 때 그녀의 표정은 전에 알던 모습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삶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이런 상황에서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답을 하고 자신의 답에 충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임종을 맞았을 때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성공의 의미를 오직 외적인 성공으로만 이해하는 한 우리 인생은 결국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성공도, 어떤 영향도, 즉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영향도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거나 심지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내적인 성공, 내적인 삶의 의미 충족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영속적으로 획득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종종 현 존재의 최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는 것은 인생의 의미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최후를 완성으로 마무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임종을 맞았을 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남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적인 성공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내적인 성공은. 외적인 성공은 남하고 여러분들 투쟁을 해야 되고
행운도 따라줘야 되고 이제 우리는 수용소 수감자들이 언제 몰락하는지 정신은 언제 나락을 떨어지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신적 버팀목을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내적인 버팀목이 없어질 때라고 말입니다. 버팀목은 미래에 대한 버팀목과 영혼 안인 버팀목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모두 참된 종교적 인간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버팀목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석방된 뒤에 수용소 밖의 자유를 누릴 때 미래 삶에 기대는 버팀목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가올 운명을 기대하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삶을 미래 삶의 목적으로 붙들어줄 버팀목을 찾는 데만 의존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근거도 없고 종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이름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만의 버팀목이 있어야 되고 그 버팀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프랭클 박사의 주장인 거죠. 하나는 예, 영혼 안에 있는 버팀목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버팀목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서 수용소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을 할 것이다 저것을 할 것이다 그런 버팀목의 이름 기대 가지고 생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크리스마스에서는 집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냥 버팀목의 이름으로 쓰러지면서 육체적인 그런 질환도 생기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영혼 안에 있는 버팀목이란 것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지금이 자신이 영혼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거죠. 아주 특별한 체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버팀목을 잃어서 특히 미래에 대한 버팀목을 상실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육체적인 쇠락으로 이어집니다. 정신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거의 모두 견뎌낸다.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는 자신이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보통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게으릅니다. 바로 그때 교육은 책임지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책임에 그리고 삶에 예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갖 어려움에도 예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근거 부에마트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 예라고 말하려 하느냐고 노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의식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책임지는 존재인 거죠. 이 책임감이란 것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회 구성원들로서의 책임감. 이게 이런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여러분 그 책임감이 강하면 선거 부정 저지르겠습니까? 그런 이런 책임감이 여러분들 강하면 대법관들이 그렇게 엉터리 판결로 뭡니까? 선관위를 뭡니까? 옹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으면은 그런 무지막지한 선거 부정을 그냥 예, 침묵하고 뭡니까? 한 번 더 해먹는 것만 여러분들 혈안이 돼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곧바로 책임감이니까. 짐승인 거죠. 동물인 겁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자신에 대한 책임감,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손자 손녀들에 대한 책임감, 아이들 세대에 대한 책임감, 손자 손녀들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자신이 나고 교육받고 자란 자기 조국에 대한 책임감,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인 겁니다. 짐승.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도 고난과 죽음,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혹은 강제수용사는 운명으로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책이 3부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1부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은 강제 수용소라고 운명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강제 수용소 운명이라는 결정적 실험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상황 속에 있는가 안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책이네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가졌던 참 인간이란 게 대단하네요. 그 가혹한 조건을 뚫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활한 지 1년 만에 한 아주 격정적인 강연 41세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격정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저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5권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출간됐던 선거 사기 전모를 파헤친 책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얼마나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